유동원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옆으로 하나씩 여기 앉으라고.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일로 오시랍니다. 최규정은 안 오시나요? 네네. 뭐 인터뷰가 있어. 자, 바른미래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즉각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내달 중순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까지 규제 대상 품목에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속한 외교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일 양국이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만큼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출 규제 철회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여야 각 당에 제안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안을 수용해 주신 여야 각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공존과 합의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남은 의사 일정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남은 쟁점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기한과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일정,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목선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세 가지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이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협의할 여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얘기가 없었는데 왜 넣자고 하느냐며 마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합의문 작성 당시에는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은폐 조작 의혹이 하나 둘씩 사실로 확인되고 특히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국정조사 일정을 추가해야 하는 사정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면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고 한다면 고집부리고 상대방의 요구는 무조건 거부한다면 어떻게 타협이 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추경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되고 민생은 그만큼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소모전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억지를 그만 부리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슈가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청문회가 막판에 윤석열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하루 종일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막판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하는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가 실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책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를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 있고 충분한 이익이 예상되면 정부가 육성 계획을 내놓지 않더라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 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연구개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분업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된 현재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국산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부가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일본이 각종 부품 소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핵심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 대신 일본 제품을 구매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분야만 해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고작 4조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만 조 단위가 들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연구 개발 특징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글로벌 공급 체인은 각국의 분업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모든 제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제 분업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통신, 스마트 기기 등 전 세계 반도체 전후방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서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외교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외교 라인은 역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베테랑 외교관들이 일선에서 배제되고 코드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에 코드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감하게 외교 라인을 정리하고 거국적으로 그리고 초당적으로 외교팀을 꾸려서 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6일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살 배기 아이가 있었음에도 폭력이 가해진 것을 볼 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참담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 대상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제대로 된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여성들이 체류 허가와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 위협에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질까봐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이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이주 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데 초당적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싸우는 동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담론이 실종됐습니다. 바로 개헌 논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을 했고 현직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 전에 직접 제안한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지금 개헌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개헌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1987년 이후에 31년간 그대로는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요구이며 정치권이 겸허히 수용해야 될 책무입니다. 시민의 기본권 강화와 참여 확대, 지방공권, 권력구조 개편은 더 이상 늦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상관없이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될 정치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해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거듭단체 간 국민개헌을 만들고 반드시 완수해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개헌안 무산 이후에 지금까지 꿀먹은 덩어리 마냥 개헌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 대사는 여야 간의 협의와 협치, 국민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 내 조속히 개헌특별회를 구성하고 국가권력구조 대개조를 위한 개헌안을 도출하여 내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수할 것을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